주부들의 한 걱정인 김장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이때를 노려 전국 각 도시에는 배추와 무 등이 추럭이나 화채로 물밀듯이 반입되고 있는데 그 중심지인 서울 중앙청과시장에는 하루 평균 배추 50화차, 무 12화차가 들어오고 있으며 금년은 다른 곡식과 함께 채소도 대풍작이었다고 합니다. 서울시에서는 채소시장을 넓히고 저장할 지하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통부에서는 화차를 대량 배차해서 운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올해는 예년보다 싸게 김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